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제 18회죠. 제 1과목 제 소방 안전 관리 및 화재 역학 기출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다음에 설명한 용어는 뭐냐? 네, 생물체의 성장, 신진대 등에 영향을 주는 최소장으로서 인체에 미치는 독성 최소다. 자, 인체에 미치는 독성 최소다. 요거 또 우리가 보통 뭐라고 그래요? 로, 아, 엘이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자, 로, 아, 엘. 그다음 이것보다 설계력 높은 수확체는 사람이 없거나 3초 이내에 대피할 수 있는 장소만 사용할 수 있다. 자, 따라 답은 이제 4번인데요. 자, 그럼 전체적으로 이제 ODP가 뭐냐? 이건 지구 온난화 지수에? 아니죠. 오존 파괴 지수. 오늘 오존 파괴 지수. 그 다음에 GWP는 지구 온난화 지수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노알과 노아일은 네,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해설에 농도 증가 시 인간의 심령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 최대 농도다. 자, 영향을 주지 않는 최대 거. 그 다음에 로아일은 농도를 감소 시에 영향을 주는 최소 농도다. 이렇게 지금 내셨어요. 그러니까 자,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구분했을 때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인간의 심장에 영향을 준다고 했을 때 자, 심장에 영향을 준다. 자, 이렇게 되겠죠? 요거는 농도 증가 시에 증가 시 영향 없는 최대 농도가 되는 거고 요거는 농도가 또 이제 감소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자, 감소 시에 영향을 주는 최소치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LO, AL이 해당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NO, AL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따라서 1번은 이제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전문적인 용어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자, 세부적으로 보면 이제 전체 문장 중에서 일부를 딱 보면 이제 답을 찾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정도의 문제가 출제가 됐다. 자, 그 다음 몇 번? 4번.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2번입니다. 전기화재 원인과 주된 방지대책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낙뢰. 이제 보통 우리가 벼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벼락. 이제 피뢰설비. 두 번째 정전기요. 이제 방진설비인데 여기 방진은 한자가 없으니까 두 가지 있으면 하나는 분진을 갖다 제거하는 그런 게 있고요. 분진 관련된 거. 또 하나는 이제 진동을 갖다 방지하는 그런 설비. 그래서 정전기 같은 경우는 이제 부도체에서 주로 발생되기 때문에 정전기 갖다 없애려면 이제 무슨 설비가 필요해요? 제전 설비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재전이다. 그런 게 필요한 거고요. 스파크. 이제 스파크는 점원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방폭 설비가. 그 다음에 과전류는 자, 바로 과전류를 차단할 수 있는 과전류 차단기 뭐 이런 것도 있으면 되겠어요. 자, 따라 답은 이제 2번이 됩니다. 자, 비교적 간단한 그런 문제고요. 3번이요. 연소 현장에서 역화 원인을 옳지 않은 것은 이제 역화 단골로 나왔던 그런 형태죠. 자, 이렇게 이제 노즐이 있고요. 여기 노즐이 있고 그랬을 때 일반적인 정상 연소 형태는 이렇게 타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노즐에 안착을 해서 타는 그런 이제 연소 형태가 정상 연소 형태인데, 요 백파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이제 노즐 전극이 있으면, 자, 이렇게 타는 겁니다. 이러면. 자,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연료의 분출 속도하고, 그 다음에 요게 타는 연소 속도가 딱 맞으면은 이렇게 이제 정상 속도가 되는데, 요 같은 경우 어떻게 되겠어요? 연료가 되게 늦게 나오는 겁니다. 즉 탄 속도가 너무 빠를 때. 자, 그때는 이렇게 거꾸로 이제 들어간다는 얘기 화염이 요거를 역화라 하고요. 그다음에 요 반대로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공중에 떠서 이제 흩날리면 떠서 타는 이런 연소 형태가 있는데 요걸 갖다 우리가 뭐라면 리프트라고 많이 하죠. 리프트. 자, 또는 선화라고 해요. 선화. 그럼 요거는 이렇게 반대가 되겠죠. 연료가 원체 빠르게 나가다 보니까 이제 화염이 노즐에 정착하지 못하고 막 흩날리는 겁니다. 자, 그랬다가 이게 훨씬 더 빨라지면, 훨씬 빨라지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꺼져버리겠죠? 이거를 블로 오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 가장 기본적인 문제예요. 그러면 왜 이런 역화가 발생이 되느냐? 역화가 발생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니까? 연료 분출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느리다.
그래서 분출되는 가스양이 매우 적을 때, 예, 그 다음에 또 분출 속도가 느릴 때, 그리고 예, 노즐의 부식 등으로, 자, 등이죠. 이제 부식 등으로 분출구가 커질 때, 이제 구멍이 커졌으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속도는 느려지니까. 그래서 2번, 3번, 4번은 다 맞는 설명이고요. 예, 따라서 답은 1번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역학의 발생 원인. 자, 4번입니다. 폭발의 종류와 해당 물질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이제 분해 폭발, 아세틸렌, 증기 폭발, 염화비닐 이렇게 했는데, 염화비닐 같은 경우는 이제 중압 폭발에 해당이 됩니다. 중압이라는 것은 A란 물질과 B란 물질이 합쳐가지고 이제 뭐가 됐을 때, C란 물질이 됐을 때예요. 즉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낼 때 자, 뭐가 된다? 폭발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거를 중압 폭발이라고 합니다. 증기 폭발 같은 경우는 뭐 대표적인 게 보일러죠. 이제 보일러, 과열액체, 이제 팽창이라든가 보일러 폭발 같은 거를 우리가 증기 폭발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석탄가루 같은 경우는 분진 폭발, 시한화수소 중압 폭발 이렇게 되겠네요. 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 폭발의 종류에는 분해 폭발, 아세틸렌 과산화물 등이 이제 분해 폭발이요. 그 다음에 산화 폭발은 급격한 산화 반응이니까 압축가스, 액화가스, 분진 폭발, 석탄, 밀가루, 먼지, 전분, 금속분 등 이런 것들이 이제 분진 폭발에 해당이 되고, 중압 폭발은 이제 시한화수소, 염화비닐 등 이런 것들이 이제 만나서 이제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 중압 폭발에 관련된 거 이거 별도로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분해와 중압 폭발을 같이 할 수 있는 거, 그게 산화 에틸렌 물질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요거 두 가지 정도는 따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중요하고요. 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세틸렌 이제 분해 폭발에 해당이 된다. 자, 그래서 요거는 재출제 가능성이 높은 거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5번입니다. 다음에 지시된 가연성 기체 폭발한기의 범위에서 위험도가 낮은 것부터 높은 거. 자, 그럼 위험도라는 것은 자, 어떻게 계산하느냐. 공식만 알면 되겠죠. 위험도는 하한계, 상한계, 마이너스 하한계, 차. 이거를 또 위험도로 정의합니다. 그러면 요거다 대입했다 하면 되는데 일단 연소분위가 다 주어졌으니까 자, 요거 계속해서 계산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앞에 거는 하한이고 뒤쪽에 있는 거는 이제 상한이니까 그렇죠? 자, 그럼 넣어봅니다. 보면 수소 계산한 값을 보니까 17.75가 나오고요. 수소가 17.75 나오고 아세틸렌이 31.4 나왔어요. 그 다음에 에테르가 24.26 나왔고 프로판이 3.52. 그러면 가장 큰 게 1번, 자, 2번, 여기가 3번, 요거 4번. 자, 요런 이제 순서니까 자, 보기 보면 몇 번이 3번이다. 요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낮은 거부터 높은 걸 가장 큰 거 두 번째 큰 거, 세 번째 큰 거, 가장 작은 거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참고로 여기서는 이제 빠졌지만 사실은 이제 연소 범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CS2라는 이황화탄소란 물질이에요. 자, 이 이황화탄소 같은 경우는 연소 범위가 자, 1.2에서 44%를 갖습니다. 그러면 요거 위험도 나타내면은 1.2분의 44-1.2에서 이게 대략적으로 30 얼마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위험도가 가장 높은 물질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혹시 위험도가 가장 높은 물질 해서 여기서 이황화탄소가 딱 나왔다. 아, 그러면 그게 답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연소 범위가 가장 넓은 거 물어보면 아세틸렌이 답이 되겠습니다. 가장 물질 중에서. 자, 6번입니다. 국내 A급, B급, C급, D급 화재 피수책과 가연물에 따른 화재 분류로 바르게 된 거. 자, 그러면 이것도 어렵진 않아요. 반복해 나왔으니까 A, B, C, D, E, 그 다음에 K 또는 F급 해서 자, 일반, 유류, 전기, 금속, 가스, 그 다음에 K급 주방, F는 식용유. 자, 이렇게 보는 거니까 인류 전금가 주 그죠? 되고 그다음에 색상은
백황, 청, 무, 황. 없죠? 그러니까 이것만 알고 쓰면 바로 답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A급은 1번 화자인데 네, 색상은 적색인가 틀렸고, 자, B급은 유리화자인데 백색인가 틀렸고, C급은 전기화자인데 청색인가 맞네. 3번이죠? 그러니까 이것만 알고 있으면 이제 손쉽게 답을 찾을 수 있죠. 자, 비교적 이제 쉬운 그런 형태의 문제다 볼 수 있습니다. 7번입니다. 화재 소화 방법 중 자유라디칼 생성과 관계되는 거, 프리라디칼인데요. 이런 라디칼 생성을 갖다가 억제시키는 거 또는 못하도록 하는 거. 그래서 억제 소화 또는 부축물 소화, 화학적 소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따라서 답은 4번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억제 소화하는 것은 연쇄 자유 중에서 연쇄 반응을 차단하는 거다. 연쇄 반응. 그 다음에 활성 라디칼 H라든가 OH에 요령해서 수소 산사 결합하는 연쇄 반응을 억제 차단시킨다. 이제 할론. 그 다음에 분말. 활유기화물 소화학제. 요게 옛날에 뭐였어요? 청정 소화학제인데, 자, 그게 명칭이 바뀌었죠. 할로겐화물 및 불활성 기체인데, 불활성 기체는 뭐 억제 효과가 없는 거니까 할로겐화물 소화약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기본적인 내용이죠. 사효소화, 이제 소화효과, 물리적인 거, 화학적인 거, 자, 이것까지만 아시면 이 문제 쉽게 맞출 수 있는 겁니다. 자, 8번입니다. 폭기에 관한 설명 옳다는 거. 폭기행도 뭐 다른 걸로 많이 나온 거죠. 화염 전파 속도가 음속보다 빠르다.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온도 상승은 충격파 압력이 따른다. 화재 전파의 연속성을 갖는다. 자, 이게 연속이냐 불연속이냐. 한꺼번에 훅 생겼다가 얘가 지금 뭐가 돼요? 급작스럽게 이제 멈추게 되는 그런 특성을 나타나 보니까 연속이냐 불연속이냐. 불연속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답은 이제 3번인데요. 폭염 같은 경우는 조금 서서히 지속이 되는 거니까 음속 미만이다. 0점에서 12달. 자, 온도 상승은 뭐에서? 열 전달에 의해서, 전도대로 복사에 의해서, 폭발 압력은 초기 10배 이하다. 정합니다. 파급 효과 크다. 충격 파급 효과 없다. 굉음 파괴 작용 없다. 화염면. 화염면의 전파가 분자량 또는 뭐에? 난로 확산에 영향을 받는다. 이것도 중요한 거죠. 이것도 이전 시험에 출제가 됐던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 이거는 이제 여기가 화염면을 딱 기준했을 때, 자, 화재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화염면이. 화염면을 딱 기준했을 때, 화재의 변화가 이렇게 되는 반면에, 이런 같은 경우는 이제 화염면을 딱 기준 잡았을 때, 자, 급격히 온도가, 즉, 압력이 올라갔다가 급격하게 감소되는 이런 특성을 나타내는 얘기죠. 자, 따라서 온도, 압력, 밀도가 불연속이다. 요게 이제 중요한 그 내용이고. 그 다음에 온도 상승은 충격파에 따라 달라진다. 그 다음에 속도는 1000에서 3500m를 간다. 초당열. 자, 요런 내용이 이제 중요한 그 내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폭발 압력은 10배 이상이고요. 충격파 만들어지니까 여기는 동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게 폭연과 폭기에서의 중요한 그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같이 이제 보시면 이제 반복해서 나올 수 있다는 거